안녕하세요. 해먹습니다. 오늘도 좀 출출하니까 진라면 두개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은 올려놨고요. 지금 끓고 있습니다. 불 켜서. 이제 물이 끓으면 본격적으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 숯 넣고요, 건더기 숯 넣고. 건더기 숯. 네. 물이 끓고 있죠? 네. 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넣고요. 두 개. 라면 두 개 넣고요. 네, 스프도 두 개 넣습니다. 라면 두 개, 스프 두 개. 그래서 그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 스프의 매운맛이 확 풍겨오는데요. 한번 맛있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지금 가장 요즘 출출할 때죠. 지금 아쉽게도 이제 생각으로 하진 않고요,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생방을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편집본을 짧게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막 갈리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면도 한 개 먹는 것보다 가끔씩 두 개 도전해보는 거. 제 대식가는 아니어서 많이씩은 못 먹는데 두 개까지는 도전해봤습니다. 두 개까지는. 세 개는 아직 좀 지나고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세 개까지는. 약간 짤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데 지금 잊어서 뭐 물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이제 익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그죠? 라면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그죠? 남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면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진라면. 예. 저번에 한번 너구리 먹어봤죠? 너구리 짜파구리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요즘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 엄청 국물이 쫄아 들어갔고 엄청 짤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도 좀 물 좀 넣는 게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짠 거보다 나니까, 그죠? 아, 진작 넣을 걸 그랬습니다. 색다른 맛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물을 붓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 이러면 대부분 실패하는데. 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도록 해볼게요. 누가 잘 나오는지 잘 보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단무지 준비했고요. 김치 준비했습니다. 음료수도 있고요. 아, 또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물을 안 넣었으면 엄청 짤 뻔했습니다. 역시 라면은 진라면 아닙니까? 딴 거 좀 있습니까?
그래도 라면 끓일 때 국물이 좀 있어야지. 이게 너무 없으면 그 설탕도 매운데 면이 굉장히 맵습니다. 이게 좀 국물이 있어야 좀 중화가 되죠. 면이 그 라면 끓일 때 국물 조절, 물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국물을 놔두고 짜니까 면만 이렇게 다 건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면 다 건져 먹고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미니메이드 오렌지 주스 마시고요. 야쿠르트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염 제가 이제 독서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렇게 요점이라 그 좀 하이라이트 부분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제가 적어놓은 노트예요. 이 중에서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네요. 에드윈 캣모일이라고. 아,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를 해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 중 몇 개를 연결한 사람일 뿐이다. 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아, 그렇죠. 이게 창의적으로 뭐,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하면 창의적인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우니까 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에서든 경쟁에서 이기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한다.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자원이다. 누군가 나와 같은 콘텐츠로 승부를 걸겠다면 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네, 똑같이 해서는 일 수가 없어요. 네. 이 먹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다면 다른 각도에서 이걸 바라보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저같이 위가 작은 사람은 라면을 뭐 10개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죠. 먹는 양으로 승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로 승부해야죠, 질로. 항상 끊임없이 창조하고 생각하고 콘텐츠를 연구하고 그런 거. 그래야만 이름이 되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쉬운 건 없습니다, 진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뭐든지. 조만간에 준비되면은
요즘 관심도 많죠. 주식 콘텐츠. 주식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새롭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로나19, 네, 우한폐렴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경제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근데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건지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나간 후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짜맞추게 하고 그런 거죠. 지가 쪽 찍히면은 떼부셔야 되는 거죠. 그걸 남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분이 뭐 천사인가요? 나는 부자가 안 돼도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천사인가요? 그걸 먹고 사는 직업인데,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면 자기가 잡아갖고 한몫 벌어야죠. 조그맣게 뭐 수술 하나 떼어먹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크지 않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면.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날은. 그 누가 알겠어요, 앞날을. 앞날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급하게 하면 뭐든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와도 망하게 돼 있어요, 급하게 하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주식을 자꾸 하라 그러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뛰어드시는 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감이 있으니까, 감이라는 게 생기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이 생깁니다. 아, 이때는 들어갈 때야. 아니면 이때는 좀 기다려봐야 돼. 신중해야 돼. 그런 감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생판 모르는 주식을 하는 것보다 제가 기존에 해왔던 거, 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기업은 당장은 망할 것 같지 않다, 그런 기업을 관심을 둬야지. 응? 생각보다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그냥 막 상한가치 그런다 그래서 그걸 쫓아간다. 아, 그런 주식 그 다음날에 네? 상장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주식 얘기 엉뚱하게 튀어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컨텐츠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잠깐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면 먹방 계속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어차피 뭐한개한개두개 먹어도 먹방은 먹방이니까요. 거의 10개 이상 먹어야 먹방은 아니죠. 이링쇼 아닙니까? 이링쇼. 먹는 거 보여주는 게 먹방이지. 걔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오늘 콘텐츠는 이걸로 마치고요.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